반갑습니다. 2018년 만능혁희 스튜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캐스터 만능혁희고요. 네, 해설의 만능혁희입니다. 네, 오늘 경기는 2018년 최대 희대의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갤럭시 노트9과 아이폰 XS의 맞대결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것부터 살펴볼 건지 혁희님 설명해 주시죠. 물론 다른 분들이 아이폰 XS 맥스와 노트9을 많이 비교하지만 큰 화면과 적당한 화면 둘 중에 어떤 것을 사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심층적으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디자인부터 가격, 그리고 색상, 성능, 그리고 카메라,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하게 비교해보면서 이번 영상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기 시작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선수 입장합니다. 애플 대 삼성, 삼성 대 애플. 네, 배터리 벨트를 메고 나오네요. 네, 바로 가격 비교 가겠습니다. 512GB 기준으로 약 32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네, 화면 크기는 뭐 이 정도 차이 나고요. 네, 액정 화질 사운드 알아보겠습니다. 패팅 속도고요. 아, 지금 현재는 전원을 둘 다 끈 상태고요. 네, 둘 다 전원을 끈 상태고 전원 켰을 때의 부팅 속도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노트9이 더 빨랐네요. 네, 벤치마크 속도입니다. 노트 벤치마킹 만점 정도 차이 나는데 운영체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 이 점수는 그냥 참고하시고 다음 다른 테스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앱 실행 속도 한번 알아볼까요? 자, 앱 실행 속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화 비슷했고요. 자, 메시지 비슷했고, 네, 뭐 거의 뭐 비슷하네요. 유튜브 구독 속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를 게 없네요. 지도도 거의 뭐 성능은 차이가 없어요. 보면은 스크롤 뭐 다 거의 똑같죠. 속도, 스크롤 속도. 네, 뭐 거의 똑같고요. 자, 줌 속도. 네, 줌 속도도 뭐 거의 똑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카메라 구동 속도 한번 볼게요. 네, 비슷했고요. 네, 비슷했고 거의 똑같네요. 사진 찍을 때 반응 속도. 거의 뭐 비슷하네요. 비디오 한번 볼게요. 그러면 아, 노트가 동영상 모드일 때 살짝 천천히 꺼지네요. 다시 한번 볼까요?
켜는 거랑 똑같은데 끄면 끄는 거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네, 얼굴 인식 보겠습니다. 얼굴 인식 한번 해볼게요. 속도. 비슷했고 완전 비슷했고요. 네, 거의 뭐 비슷하네요. 거의 비슷해요. 게임 실행 속도는 어떨까요? 네, 실행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로딩 속도 아이폰이 살짝 빨랐는데, 네, 계속 한번 지켜보죠.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아이폰이 살짝 빨랐네요. 9. 아이폰. 가로 세로 모드 전환 속도. 자, 세로 모드에서 가로 모드로 이렇게 하면은 속도가 거의 똑같아요. 근데 가로에서 세로로 가는 화면 전환은, 네, 노트가 살짝 느리네요. 그렇다고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닙니다. 네, 이렇게. 색상은 어떤 게 있죠? 뒤쪽 디자인은 색상이 골드 색상, 실버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이 있습니다. 예, 역시나 카메라는 듀얼 카메라. 1200만 화소로 스펙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갤럭시 노트 9은 오션 블루 색상, 그리고 미드나잇 블랙, 라벤더 퍼플, 메탈릭 코팔 색상이 있네요. 네, 좌우로 듀얼 카메라입니다. 1200만 화소로 스펙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이번 박스 구성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 아이폰 구성품은 쇼로로? 네, 저 제 아이폰 XS 개봉기에도 있지만, 네, 선이 있는 이어폰 하나, 그리고 충전기, 라이트닝 케이블, 충전하는 라이트닝 케이블, 이게 다였죠 사실. 네, 반면에 노트는 어땠냐, 제 노트 9 개봉기에 보시면은 알 수 있겠지만, 네, 구성품 이렇게 변환 젠더. 네, 그리고 충전기는 충전하고 있어가지고 충전기, 그리고 이어폰 캡, 그리고 네, S펜 심이랑 바꾸는 거. 네, 그리고 심지어 네, 노트 9 투명 케이스도 증정됐죠. 노트 9은 네, 케이스를 따로 증정했다는 점입니다. 네, 후반전으로 넘어갑니다. 에 나가 있는 리포터 혁희님. 혁희님, 아, 왜 이렇게 신호가 안 와? 만능 혁희님, 아, 연결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따가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연결 상태가 너무 불량하네요.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능 혁희님, 마이크 테스트 1, 2 check. I'm the Korean Takarasi. 요, 책. 마이크님? 아니, 자기네들이 테스트 한다고 밖에 내보내놓고. 지금 다 들리거든요? 뭐라고 하셨죠? 아, 아닙니다. 예. 네, 현장에 나와 있는 리포터 만능혁입니다. 지금 바깥 날씨 엄청 좋고요. 카메라 두 개를 비교하기에 아주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마이크 테스트 중이고, 현재 나오는 음성은 아이폰 XS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갤럭시 노트 9, 지금 나오는 음성은 갤럭시 노트 9입니다. 전면 카메라 화면 테스트 중이고요. 손떨림 방지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면 카메라 한번 테스트 가볼까요?
때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나오는 음성은 아이폰 10S고요. 지금 나오는 음성은 갤럭시 노트 9입니다. 예, 인물 사진 모드는요? 바늘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네, 타임랩스입니다. 역광 사진도 안 볼 순 없겠죠? 방수 되나요? 네, 슬로우 모션도 한번 봐야죠. 야간 촬영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번 보시죠. 야간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운 좋게 불꽃놀이를 봐가지고. 불꽃놀이를 봤다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연장전에 돌입했군요. 요 노트9 보시면 역시나 노트9의 엄청난 기능 바로 이 S펜이죠. 노트 제가 필요한 기능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펜으로 작성할 수 있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셀피 모드 요 노란색 펜 누르면은 촬영되고요. 두 번 누르면 네 카메라 전환되고요. 이런 식으로 카메라 전환 상태에서 또 누르면 촬영되고요. 두 번 누르면 다시 셀피 모드. 물기가 감지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것도 그 노트에 있는 AR 이모지 기능인데요. 아, 재밌네요. 자, 재밌는 기능 있죠? 네, 이거. 안녕하세요, 만능혁입니다. 유니콘이지. 기히히. 아. What the fuck? Say 냉냉냉냉냉냉냉냉냉. 깍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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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스튜디오로 돌아온 리포터 만능 혁희입니다.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는데 선풍비님께서 아이폰 XS와 노트9 비교하는 카메라 비교 영상이 기대된다고 말씀하셨고, 선아님께서 아이폰과 갤럭시 비교 영상 기대해주셨고, 민성님께서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빨리 비교 영상 올려주세요, XS랑 비교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XS 리뷰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네, 다른 분들은 아이폰 XS 맥스랑 비교를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는데, 여러분들의 구매에 최대한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양하게 시도를 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동영상 길이가 조금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교하실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보실 수 있도록 아래쪽에 댓글에다가 제가 그 시간을 남겨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을 네, 클릭하셔서 비교 영상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노트9과 아이폰 XS의 비교 영상 어떻게 잘 보셨나요? 네, 지금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아이폰 XS가 출시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배터리 충전 게이트 그리고 배터리 충전 불량 안테나 게이트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네, 여러분들 만약에 노트9과 아이폰 XS의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정말 걱정이 많이 될 부분인데 애플이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지 정말 궁금하고요. 그렇지만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배터리 충전 게이트와 안테나 수신감도 게이트 제가 사용하기에는 그렇게 큰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에는 그렇게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이폰만 쓰다 보니까 갤럭시를 접할 기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 기회에 아이폰 XS와 노트9 비교 영상 그리고 비교 리뷰를 하면서 갤럭시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 물론 사용을 안 해봐서 좋은 폰이다 라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갤럭시 노트9이 이렇게까지 잘 만든 폰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깜짝 놀란 정도였고요. 그래서 이번 비교 영상 비교 리뷰에서 가성비의 갑은 바로 노트9이다. 왜냐면은 SD카드를 장착할 수가 있고 최대 512GB까지 가격이 네 512기가 기준으로 했을 때 아이폰 XS와 노트9이 3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아이폰 XS 그리고 XS 맥스는 SD카드가 장착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제가 비교했었던 사진과 동영상들은 사실은 개인마다 느끼는 그런 색감의 차이가 다 달라요. 근데 그만큼 본인이 선호하는 색상이 있기 때문에 뭐 누가 승자다 누가 이겼다라는 것은 제가 풀리 말씀드릴 순 없고 그렇지만 최대한 비교를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사진과 동영상이 본인 스타일에 맞다 그쪽으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스튜디오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현장에서 고생해주신 만능혁기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번 경기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저희는 또 다음 경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캐스터 만능혁기, 네, 해설의 만능혁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너무 비싸. 이게 쉽지 않네. 256기가인데 예. 이게 154만원인가? 그죠? 이거는 용량이 네. 128기가인데 이건 심지어 SD카드도 안 들어가. 120만원이죠. 어떤 거 사시겠어요? 그러니까요. 진짜로. 예. 근데 가격이 이게 만만치 않잖아요. 아, 지금 촬영 중이야?